예,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 동영상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다룰 것은 주제는 책을 쓰면 오는 기회들이란 이게 현재 제가 책을 쓰면서 어떤 삶들이 변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쇄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그런 인쇄 부분입니다. 저도 인쇄 받은 내용을 과감하게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은 네, 비밀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9월 2015년 이게 중반기부터 이제 하반기로 되면서 좀 많은 책들을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에이콘 출판사, 그 다음에 뭐 이키북스, 그 다음에 한빛미디어, 이게 지금 현재 아래 보면은 1월 달에도 이제 한빛미디어 쪽하고 계약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받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빛미디어 같은 거 현재 계약금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이콘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 계약금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출판 모든 탈고가 완료되고 난 뒤에 출판이 되면은 선인세를 줘요. 에이콘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이콘 출판사는 이제 여기 보면 아마 요게 아마 계약금이었을 거고 중간이 원고를 넘겼을 때 반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원고들이 책들이 다 나왔을 때 이제 선인세 나머지들이 주는 것들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에이콘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책이 나올 때까지 세 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인쇄 그 아주 큰 인쇄들은 아니죠. 큰 인쇄들이면 벌써 갑부가 됐을 것이고 인쇄는 말 그대로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IT 쪽에서도 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이신 분들 보면은 뭐 1년에 보통 인세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그 한빛미디어 쪽에 뭐 이것은 자바다 그런 것들 그분들이 그 정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에 나오는 수준까지 뽑아내신 분은 그게 많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인세는 이제 보너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인세를 이제 인세연금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인세연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상품으로. 근데 요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돈, 월급을 받으면은 그 일부를 여기다 연금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연금, 퇴직연금이랑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세 같은 경우에도 연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덤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연금만큼 자기가 뭐 30만원, 40만원 한 달에 그 정도의 이제 인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상품연금 30, 40만원짜리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인세는 뭐 꾸준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에 수익 쭉 떨어지거든요. 계속이요. 쭉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5년 이상 정도 지속이 되면은 이제 스테디 셀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떤 책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축 떨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인쇄가 이제 안 나오죠. 끝나는 거죠. 절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쭉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개정판들을 내주고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 거죠. 저자들의 힘이죠. 이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갈수 있다면은 인쇄는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권에서 멈추지 않고 두 권, 세 권, 네권 해가지고 계속 10권, 20권 낼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면은 연금은 웬만한 상품 한 대여섯 개 정도 드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20년, 30년 인쇄 받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최고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수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설명한 어떤 강의, 그 다음에 컨설팅, 코칭, 그런 것들이죠.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이번 연도에 간 전남대학교,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들어온 그 화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죠. 이때는 놀랬어요. 하루 만에 안 돼가지고 40분, 예, 그 마감이 됐거든요. 하루도 안 돼서. 그래서 담당자분도 놀래가지고 원래 1차로 끝내려고 했던 강의를 또 2차로 또 추가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2차도 꽉 차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의 강의들이 요청들이 꽤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만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라서 몇 곳이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 요청이 올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강의를 기획을 하는 겁니다. 네, 강의 요청 오는 것은 강의가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많은 분들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어떤 때 비수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9월달에서 한 12월달 정도는 이제 교육비를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성수기거든요. 강사들한테는요. 이때는 많이 와요. 하지만은 이제 비수기일 때는 강의가 후뚝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책을 썼냐 쓰지 않았냐가 이제 힘이 있냐 없냐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분들한테 자신이 직접 교육을 좀 기획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장점이 있어. 장점이 많죠. 그만큼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20만 원, 10만 원뭐 그렇게 책정이 되지만은 이렇게 기획을 하면은 자신이 자기 몸값을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50만 원, 6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뭐 행정처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운영 같은 게 그걸 하려면 이제 스태프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는 연 10회, 100회. 제가 다 강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추진을 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강의를 한 것들도 많고 제가 또 강의를 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연 100회 교육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총 2천여 명의 대상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무료 강의도 많았고요. 유료 강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책 내기, 현재 요거 책 내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오픈 강의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근데 요거 책이 나오기 전에도 한번 강의를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네, 그냥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IT 책을 많이 쓴건 알겠는데 확실하게 책 내기 방법에 대해서 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하고 강의를 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이틀 만인가 꼭 찾죠. 이게 그게 이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 기획은 이제 요거는 자가 출판을 했냐 아니면은 출판사 국책한 출판사들하고 계약을 했냐라는 그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자가 출판할 때는 이러한 중국 출판이나 이런 것 추진을 하기에 너무 어렵죠. 중간에 중국 에이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중국 출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회들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 출판으로 세 권이 확정이 됐거든요. 두 권은 벌써 나왔고 한 권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이 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해도 그러죠. 엄청난 큰 규모잖아요. 중국 출판사 뭐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하고요. 이는 인구가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번째는 중국 출판사에서 0.1%만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중국 출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을 했때 5천 권씩 계약을 해요. 우리나라에 5천 권은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판매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적당히 팔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중국 출판은 무조건 처음부터 5천 권. 물론 인쇄는 저번에 말했듯이 저자하고
중국 에이지, 그 우리 출판사 쪽하고 중국 에이전시하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인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국이 조금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저도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출판이 많이 됐다는 것은 이것도 보너스, 큰 보너스입니다. 예, 계약을 하자마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인세 이외에 굉장히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만하고 일본 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은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본 쪽도 지금 현재 다른 책, 다른 출판사 쪽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너스죠. 보너스. 그리고 중국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었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IT 기술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강의 요청이 오는데, 강의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어를 모르고 그 기술을 강의 요청을 했던 그 기술을 상세하게 몰라서 이제 못했는데, 거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비가요. 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IT 쪽에. 그래서 현재 미국도 자체적으로 한번 영어로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야 글 쓰는 것도 재미가 있고, 예, 추진력도 쭉쭉 날아가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강사 글쓰기를 하면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명확하게 그런 그림 이 아이콘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이제 글쓰기를 할때 정보 수집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나 구글을 이용해가지고 기술 문서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최신 정보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IT 기술 책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책에 반영하고 난 뒤에 또 바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빠른 스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에세이 책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책 같은 경우에는 꼭 최신 내용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인용 같은 문구를 보면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책들도 인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최신 환경 구성 같은 것부터 벌써 버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위터를 보게 되는데, 저는 트위터가 이겁니다. 제 트위터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검색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 샵이라는 검색창이 있고요. 이 샵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샵이라는 검색 태그를 달아가지고 나는 모바일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모바일 태그를 달았던 모든 검색들이 나옵니다. 나오죠? 최신 정보. 트위터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타임라인으로 나와요. 타임라인 순서대로.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좀 많이 사람들이 본거 탑뉴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고, 여기 보면 5분 전에, 그 다음에 25분 전, 40분 전.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정보이고, 위로 갈수록 이제 타임라인의 최신 정보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글쓰기라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라는 건 정보를 많이 있진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이상한 정보들이 많아요. 글쓰기 관련된 정보들도 보면은, 예, 꽤 나오죠. 예, 글쓰기란 정보들 나오고요. 이상한 그림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거는, 이제, 해킹에 관한 것들 정보들 뽑아내면은, 또 해킹에 관한 정보들이, 예, 나옵니다. 해킹에 관한 정보도 검색어와 태그 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제가 보고 싶은 정보들이 만약 요의 정보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꼬집어내고요. 여기에서 내가 요 정보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버노트를 여기다가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선택한 부분들만큼 혹은 기사만큼, 기사면은 이렇게 기사 나오는 것이죠. 기사만큼 태그를 달아서 아까 해킹 태그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그 노트에다가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에버노트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는 집필, 뭐 교육용 그런 식으로 분류만 시키면 되는 거죠, 노트에다가요. 그래서 매일 5시 정도,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정보 수집은 항상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추천한 구글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신뢰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많이 찾는 컨텐츠들이 위로 올라가요. 검색 그 엔진에 따라서요. 그래서 솔직히 위에 있는 정보들만 이래도 최근 좋은 정보들 유시민 그 작가님 글 좋잖아요. 그리고 글쓰기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 좋은 사례들 나오잖아요. 최신 정보를 근데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검색 도구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뭐 구글에서 사용하는 옵션들 별로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글쓰기 선택을 하시고 검색 도구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날짜 중에서 만약 최신 정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의 정보들이 다 나와요. 구글에 안 나오면은 인터넷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다 나오죠. 요 안에 있는 것도 일주일 정도에 올라온 것들 그래도 최신 정보들 맞죠? 그래서 최신 정보들을 다 사례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검색을 해요. 다른 뭐 구글 여기 보면은 파일 타입 PDF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는다. 뭐 이것도 나름대로 사용을 가능하지만은 굳이 옵션들을 너무 많이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책 쓰는데요. 그래서 글쓰기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버노트에 모이면은 에버노트에 사용하는 방법들 글 쓰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앞에서요. 그렇게 이제 문장들을 다듬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DOC 그 워드 파일과 PPT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PPT 파일하고 워드 파일을 작성을 로컬에서만 하면은 말 그대로 노트북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이 노트북만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보통 이제 노트북은 회사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 두고 집에서는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는데 집에서 보면 그 문서를 그러면 USB로 가져오고 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건 저는 이제 드롭박스를 사용합니다. 원노트, 뭐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뭐다 비슷한데 보통 사람들이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드롭박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동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화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작성했던 거를 다른 장소에 와서도 동일하게 최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동기화를 한 겁니다. 그 교육 자료,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도 교육 자료를 같이 만들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면 드롭박스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은 오늘 날짜들이 있을 거고 최근의 날짜들 다 최신 정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롭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워드 파일에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딱 요거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유료 강의 때는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유료 강의 아니고 그더 디테일하게 다시 다음에 큰 금액의 유료 강의에서는 이것도 디테일한 강의들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뭐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콘텐츠를 꽤 많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수집하고 이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동영상, 우선 여기까지 공개를 1차적으로 할 거고요.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참고를 하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IT 활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세하게 IT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은지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오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